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도 많이 내주셨고 여러저런 뭐 미담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린 시절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래서 뭐 보니까 노동자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가. 양정국 의원 질의하세요. 후보자께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저는 어제 여기 계신 김남하 의원께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. 원래는 김치진 장관 후보자를 압박해서 민진당이랑 딜을 치려고 했는데 민진당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먼저 수그리고 들어왔다. 저 새끼가 진짜... 그러니까 양정국 너는